지난번 상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접속 상상 맡김, 접속 상상 맡김 이런 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접속 기도 맡김. 그러니까 상상이랑 또 통하는 부분이 있죠. 이루어질 거를 상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접속, 하느님하고 접속해야 돼. 성령이랑 접속해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느님한테 맡겼을 때,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늘이니까 맡겼을 때 이루어진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기도할 때 이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해라. 맡기면서 감사해라 이거죠. 예수님의 기도법이.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기도. 아버지 뭐뭐뭐가 필요합니다 하고 간구할 때 그게 아버지 안에서 참 성령 안에서 참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고 확신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이루어졌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도 지금 아버지 안에서는 이루어졌다고 믿고 왜냐면 이미 시공이 초월된 성령 자리에서 하는 기도니까 성령 안에서 어떤 부정적인 마음도 없이 초긍정의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시공을 초월해서 미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하고 맡기는 요 원리를 이용한 게 지금 그 접속 상상 맡김 상상 기도도 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걸 막 목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믿으면 이루어진다도 다 시작이 저기 기독교 쪽에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기도가 그 가르침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상상해서 모든 영역에 써먹는 것도 좋다. 양심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좋다. 다만 예수님이라면 뭘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예수님이라면 또 뭘 기도했을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에다가 기도하면 얻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방편으로 쓰는 게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나 예수님 자비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누구랑 통하느냐? 성령이랑 우리가 다이렉트로 만나는 거. 그럼 성령을 결국 다이렉트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 할 때 예수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마음으로 딱 한마디 해버리면 그대로 다이렉트로 성령을 만나는 거. 그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I am이라는 나라는 존재감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서 나의 모든 근심, 걱정, 수고로움을 맡겨버리고 몰라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순복과 몰라 상태에서는 그대로 성령이 우리의 의식 안에서 떠오릅니다. 등장해버려요. 그럼 시공을 초월한 그 자리에다가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하는 기도. 영으로 하는 예배, 영으로 하는 기도를 하면서 간구할 때 뭘 간구해야 되느냐. 첫째, 칭의 성화 영화 차원에서 보면 뭘 간구해야 되느냐. 첫째, 성령을 더 명확히 만나기를 간구해. 일단 성령을 만나기를, 그리고 만났으면 더 명확히 만나기를, 그리고 만났다면, 명확하게 만났다면 24시간 성령이 함께 하기를, 이걸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할 게 성령을 간구하라.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도, 4대 복음에도 성령을 구하라. 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겠느냐. 첫째 예수님이 구하라는 게 첫째 성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성령 만나기를 구해라. 첫째. 그러다 예수님 자비를 할 때 몰라 하고 딱 예수님한테 맡겨버리는 믿음이 커지는 상태가 되면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는 건 성령과의 합일이다. 어떤 의심 없는 성령과의 합일이 진정한 믿음이다. 처음 믿음은 발심을 하기 위한 믿음이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고 바울이 했듯이 가야 될 믿음은 의심 없는 확신의 믿음, 성령과 하나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을 만나게 되면 이게 뭐냐, 칭의 성화 영화로 치면 칭의를 얻는 거예요. 우리 인체에서 말하면 상중 하단전을 가지고 얘기하면 상단전 성령이 여기 임해가지고 비둘기처럼 임해서 참나각성, 성령각성하는 칭의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자비를 하고 그 다음 뭘 간구해야 되냐, 성령을 처음에 간구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양심이 각성되기를 구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황금률을 따르는 마음이 각성되기를 바라야 돼요. 사랑의 마음. 진짜로 나와 남을 이 둘이 아니며 하나님 안에서 남을 나처럼 사랑
내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가능성을 내 마음에서 봐야 돼. 인간의 마음, 에고의 마음으로는 못하는데, 겉사람으로 못하는데, 새사람, 속사람 마음으로는 가능해요. 왜? 기본값이 달라서. 겉사람의 기본값은 탐진치인데, 속사람의 기본값은 사랑과 정의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터져나오는 걸 봐야 돼요. 가슴에서. 중단전에서 설명할게요. 상단전에서 정보가 내려가서 중단전에서 감정으로 꽃 피웁니다. 사랑과 정의의 마음.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강구할 게 뭐냐? 예수님의 생명에너지, 피와 살이 내 몸에 그대로 들어오기를. 영성체라고 하죠. 성체를 내가 받는 거를 강구. 왜? 예수가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뜯어먹고 내 피와 살을 너희가 먹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을 강구해요. 생명에너지를 성령 안에서. 그러면 하단전에서 에너지가 충만해지게 돼요. 단전을 통해서. 그러면 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자비를 할 때 이미 성령이 각성했고 성령이 임하셨고 임했다 각성했다 다 좋아요. 양심이 남을 나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싹 터오르고 하단전에서는 에너지가 충만해져가는 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감사합니다 바로 해야 됩니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자명한 것들은 하나님이 꼭 쏴주시고 싶은 거니까 이걸 빌으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이 주지 않는 그 평안이 올 거고 진리를 알게 될 거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각성을 하면 평안이 오고 양심의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진리를 알게 돼.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뜯어먹어라. 요한복음. 예수의 피와 살이 포도주와 빵으로 상징되는 피와 살이 내 몸 안에서 충만해지게. 예수님 자비를 한마디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를 강구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다면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양심 하나님 마음으로 내가 물들어가는 인간적으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르다 보니 성령의 권능이 구현되다 보니 내가 양심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권능이 또 에너지로서 내 몸 안에서 생명수를 충만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나를 질적으로 바꿔주는 그 영화, 영화로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비결도 예수님 자비를 한마디에 들어있다. 아니면 예수님만 해도 돼요. 예수님. 불교인이라면 나무함이 탑을 해도 똑같아요. 여기서. 참나가 각성되고 법신이 각성되고 보리심이 양심이 확충되고 내 몸 안에서 에너지의 몸 보신이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랑 똑같아요. 나무 아미타불 해도 되고 거기도 아미타만 불러도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비를 해도 되고 예수님만 해도 돼요. 강구하시라. 하나 제가 아미타불을 하건 나무 아미타불을 하건 예수님 기도를 하건 이런 상상도 한번 시각화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만약 예수님 자비를 한다면 내 앞에 예수님이 있다고 또렷이 상상 안 해도 돼요. 어렴풋이라도 상상하면서 거기서 빗줄기가 나한테 빛이 막 쏴진다고 내 몸으로 빛이 쏴진다고 상상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상중 하단전이 내 거랑 연결돼 있어서 빛이 상단전으로도 다이렉트로 쏴지고 예수님의 가슴에서 내 가슴으로 예수님의 하단전에서 내 하단전으로 에너지가 빛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들어오면서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성령이 각성되고 양심이 발현되고 내 안에서 에너지가 막 발동되는 거. 요거 한번 느껴보고 시각화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나무아미탑을 하는 분이면 나무아미탑을 상상하면서 뭐 불상이나 그림에서 뭐 본 어렴풋한 기억이라도 좋으니까 대략이라도 상상하면서 빛이 따사롭게 나한테 쏟아진다. 환하게. 이 빛에 의해서 내가 보호받는다. 보호막이 형성돼서 빛 속에서 내가 쉬면서 뭔가 이 빛과 빛 에너지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면서 안에서 좀 쉬어보세요. 불길한 마음 들 때 뭔가 마음에 두려운 게 있을 때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 보호받고 싶을 때 한번 써보세요. 시각화도 활용해보시죠. 시각화하면서 또 몰입도 되고 하니까 재밌으니까.
또 재미도 있어야 수행이 잘 되니. 결국 이게 성령한테서 오는 거지만 성령한테서 다이렉트로 온다고 생각해도 되고, 예수님 자비를 하면서 성령에서 다이렉트로 온다, 아니면 성령의 온전한 인격화인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내가 받는다고 상상해도 좋고,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안 외로우실 거예요. 일단 안 외로워. 밤에 불 끄고 공부해도 환하게 빛 받는 느낌도 들고, 실제로 내가 성령이 각성돼야 이거는 이제 효과가 납니다. 내 안에서 순수한 나의 존재감, 나의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렷해져야 그럴수록 더 힘을 얻는 수행인데, 뭐 해보세요. 사실 몰라만 해도 돼요. 몰라만 하면 다이렉트로 성령과 만나니까 몰라 안에서 각성되고 양심 살아나고 에너지 발동하게 돼 있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접근하기 쉽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이렉트로 성령 만나려면 옴 몰라 괜찮아 해버리면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성자를 매개로 만나려면 나무아미타불 예수님 자비를 해도 좋다. 좀 더 성자를 더 느끼면서 공부하고 싶으면 상상을 하라. 3단계 수행법을 권해드립니다. 심심하면 돌려라. 그러다 보면 시간 갈 줄 모르고 공부도 재미 붙이게 돼. 어쨌든 간에 성령만 각성하면 되고 참나만 각성하면 돼. 참나 각성이 제일 핵이고, 이게 이루어지면 양심도 살아나고 우리 에너지도 더 잘 활동하고 더 충만해진다. 이때 호흡법까지 써주면 훨씬 에너지체는 이제 빨리 개발될 거다. 근데 일단 에너지체를 각성시킬 수는 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상상할 때 상중 하단전으로 빛 받아도 좋고, 이런 게 좀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그냥 빛 쏴주신다고 생각해도 돼요. 온몸에서 아무튼 나한테 빛이 온다. 그 빛 받고 아 따사롭다, 환하다, 그리고 내 몸에 에너지가 막 들어온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느끼셔도 좋아요. 하나 또 추가로 하면, 티벳에서 쓰는 거를 좀 응용하는 건데, 티벳에서는 부처님을 정수리 위에 올려요. 여기서 상상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내 정수리 위에 항상 상상하면서, 나랑 함께 있다고 상상하면서 여기서 빛을 나한테 쏴준다고 상상해도 좋고. 그러니까 정수리에서 쏘기, 빛 샤워. 그러면 빛 받으면서 아, 내 몸에 에너지가 점점, 우주에서 에너지가 모인다고 생각하면서 그 빛을 받고 있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정수리 쪽에서 빛을 쏴, 여기 예수님과 부처님이 위에 앉아 계시면서. 티벳 불교에서 쓰는 시각화법인데, 이것도 참조해서 한번 심심할 때 해보세요. 그 티벳 승려들은 구루 요가라고, 스승을 부처님처럼 상상하면서 머리에 늘 이고 다녀요. 그리고 잘 때는 스승님 품에 안겨서 자는 상상하는 거예요. 항상 스승님과 함께하는 상상을 해요. 근데 인간적 스승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스승은 눈에 보이는 부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폐단도 있어요. 너무 스승을 신격화하게 되는 폐단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막 권장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활용해서 공인된 스승님, 예수님, 부처님을 상상하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작용도 없고.